자, 이번 시간에는 NPM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NPM은 노드 패키지 매니저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NPM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이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이런 모듈들을 사용해 봤어요. HTTP, OS, 이러한 것들은 어떤 모듈이었나요? 바로 Node.js가 제공하는 모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쓸 수 있는 모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date, 날짜와 관련된 것이죠. string, 문자, array, 배열 또는 뭐 mas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JavaScript라는 언어가 제공하는 모듈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Node.js가 제공하는 모듈은 Node.js 시스템에서만 쓸 수 있는 모듈이에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JavaScript가 제공하는 모듈은 JavaScript가 동작하는 어떠한 시스템에서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Node.js가 제공하는 모듈과 JavaScript가 제공하는 모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뭐랄까요? 명령어들 또는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을 토대로 해서 그 토대 위에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렇게도 결합해보고 저렇게도 결합해보고 이렇게도 결합하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여러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 과학에서 알아낸 바로는 이 세상에는 물질의 기본적인 원자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원자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되기도 하고 수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도 이러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 좋은 부품들을 이렇게도 결합하고 저렇게도 결합해서 정말 다양한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의 수업의 목표, 주제는 타인의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볼 것이고 그 방법으로서 npm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npm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아주 거친 표현이지만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드라는 이 세계의 앱스토어 정도로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그 앱스토어가 하는 역할이 뭐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싶을 때 그것을 다운로드 받고 뭐 압축을 해제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다 필요 없이 그냥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설치 버튼만 누르면 걔를 여러분 컴퓨터나 또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딱 설치해 주잖아요. 바로 이 npm이라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듈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쉽게 아주 간편하게 설치해주고 또 필요 없어지면 삭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듈이 기능 개선이 됐으면 그 업그레이드를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의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모듈들은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그 모듈들의 의존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의존성들이 이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복잡성을 훨씬 더 낮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 npm과 같은 패키지 매니저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npm이라고 하는 것은 노드
라는 분야에서 만들어진 패키지 매니저긴 하지만 이 노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노드라는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만 이 npm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발을 할 때도 Node.js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개발 도구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도구들을 여러분이 설치해서 자신의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npm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노드에 대한 수업이지만 동시에 npm이라고 하는 그냥 그것 자체가 효용이 있는 그 도구의 사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npm의 홈페이지입니다. npmjs.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npm으로 만들어진 그 소프트웨어를 모듈을 여러분이 검색하는 그런 화면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횟수가 36억 개예요. 36억 개를 지난달에 다운로드 받았다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패키지들. 자, 패키지라는 거는 모듈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긴 하죠. 즉, 모듈은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고 꼭 부품으로 사용될 것들이 아니라 그냥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도 이 npm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토탈 패키지가 24만 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모듈이나 또는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이 24만 개나 등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 다큐멘테이션을 가보면 이제 여러분들 npm을 사용하는 이 구체적인 이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직접 보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npm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 이 중요한 기능들 몇 가지를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